재밌다. 아, 그럼요. 네.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네. 새로운 별명이 또 붙었어요. 너무 감사해. 황준표 씨. 평생 자한당 대표를 하시고 네. 당신의 존재의 축복을. 근데 왜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손이 또 된 걸까요? 지금 뭐 이제 영입하는 쪽쪽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하고 네. 있습니다. 안 나간다고. 거의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총리 네? 아니 박근혜 때는 서로 나가려고 그랬어 그래도.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나간다고. 지금은 뭐 예. 안 되죠.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날라고 안 나가신다고. 근데 이분은 입당할 것 같이 했는데 왜?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주위에서 말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위에서 말리는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나와봤자 안 될 거 뻔한데. 그렇지. 왜 나와? 돌았어 돈만 쓰고. 이석연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서울시장으로서의 인지도는 사실 오세훈의 반에 반도 안 되죠. 그리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박완수 의원 출마 제의를 했었는데 또 불출마. 네. 뭐 홍정욱, 장제국, 안대희 등 줄줄이 불출마죠. 네. 근데 오세훈까지도 갔다고 하네요. 오세훈도 불출마. 근데 여기서 지금 자한당에서는 서울시장 직접 출마 요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해라. 어차피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이번에 그, 공천. 그 지원자 받았어요. 예? 신청 받았는데 서울에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한 명이 아 누구였죠? 아니 이렇게 뭐 자꾸 전략 공천으로 할 거면 뭐하러 이거 지원을 받았냐라고 하면서 홍준표 김정기? 아, 네, 그분이죠. 예, 그분이 이럴 거면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가라라고 했는데 사실 김정기 그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 분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에서 홍준표가 얼굴로 있으니까. 이번 선거를 망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이 자유한국당 사 이게 서울시장 후보를 제1야당에서 못 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왜 안 나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될 거 아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힘드니까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봅시다. 바꿔봅시다. 노무현 후보는 부산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나요? 아니요. 안 되는 거 알고 나갔잖아. 아, 그 임무를 너무 쓰레기와 비교하기에는 김정길 후보는 된다고 나갔어요? 안 되는 거 알고 나갔잖아. 김정길 전 장관. 그니까, DJ가 오랫동안, 동진정책 실시했는데, 다, 동쪽에, 고향 용고가 있으면 다 나가라. 나가, 이랬거든. 근데 그건 뭐야? 다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이강철. 그니까 그게 뭐냐면, 떨어질 줄 알면서도,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수 알면서도 다 계속 나가서 부딪히는 거야. 대가리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 애들은, 그게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념, 사상, 뭐 이런 거 갖고 하지만은, 얘네들은, 결국 이익이거든. 이익 없으면 안 가요. 돌아도 왜 가? 제가 아까 기억났어요. 김정기. 아, 이분이 그 상하이 총영사. 네, 총영사였잖아요. 예, 네. 네, 그 당시에 중국 여성 덩씨, 덩 여인이 정부랑 당시 이제 여당 인사 200명 연락처를 빼왔는데 그게 어디였냐? 아. 김정기 총영사의 방이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 덩씨가 그 수많은 외교관과 잠자리를 했던 회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덩씨 33살 당시에. 네. 팩트입니까? 네? 맞아요. 잠자리를 했다는 거는? 아, 그건 모르죠. 아니, 그걸로 엄청 나왔어요? 시끄러웠어. 아니, 뭐, 잠자리 여부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왜 그러냐면. 네. 침대 외교입니까? 그, 비밀 문서 같은 거 많이 빠졌단 말이야. 맞아요. 예. 덩 씨 남편이 한국인이었어요. 그 한국인이, 그 덩 씨, 자기 그 아내가 그런 거 한 거를 어떻게 뽑아낸 거죠, 또. 이렇게. 네. 사진들을. 그래서 그걸 제보한 거예요. 예. 예. 아, 시끄러워져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거, 엄청 충격적이었죠. 2011년입니다. 네.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출마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천 안 주겠죠. 안 주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쪽이 자유한국당이. 네, 그리고 또 부산도 그런데 홍준표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됐었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서병수로 결정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저는 더 웃긴 게 사실 이종혁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지명해가지고 최고위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명했는데 뭐 측근으로 분류가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나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했습니다. 아무리 측근이라도 깜이 돼야지 내보낼 거 아니냐. 네, 아, 내가 막말, 사찰이야. 네. 깜이 안 된다. 아, 그러면 홍준표가 이종혁을 내가 창석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 거래. 그거보다 다르지. 예전에 지난번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이 여러 명의 정치 신인들을 이제 발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영입 1호 변호사도 많았고 그런데 결국은 뭐.
당 내에서도 안 챙겨줬잖아요. 아무도 안 챙겼어요. 네. 뭐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네. 네. 안 챙겨줍니다. 네. 어쨌든 이 작가님이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어요, 미리.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당내 공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계속 커지는, 계속 커질 거야. 선거 전에 어떻게 한번 뒤집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 홍준표는 계속 독고다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독고다이 인생에서 후퇴는 없어요. 아, 계속 갑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죠. 재밌네요. 아이, 그럼요. 고마운 존재예요. 꿀잼이네, 이거는 진짜. 꿀잼이.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서도 상황이 안 좋고. 울산 현 시장인 김기현 시장을 그대로 공천을 했는데, 측근 비리 의혹 때문에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시장 비서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부울경에 제일 약한 게 울산이거든.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여기는 거의 아, 70%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이 한번 이번에는 욕심을 내볼 만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악재 중에 악재가 터진 거지. 이거 김기현 씨 울산을 우리가 무조건 사수한다 이런 생각에 차질이 빚을 수 있는 거예요. 김기현 시장이 개인적으로 또 그 개인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요. 네, 울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민주당이 부울경을 5건을 하면 진짜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닐까 싶은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내세워서 한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론조사가 재밌는 게 제주도예요. 어떻게 나와요? 원희룡이 1등이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 도지사 후보군으로 놓고 보면은 원희룡이 1등이거든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일단은 민주당 후보가 약해. 지금 두 사람이 있거든요. 김우남하고 네. 문대림 후보. 약한데 둘이 또 싸우고 있어. 왜 싸워요? 공천 얻으려고. 둘 다 못 나가니까. 한 명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원희룡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이 무소속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오히려 당을 업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입니까? 나왔을걸? 무소속이에요 지금? 탈당해서 탈당하고 자한당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장고야. 네. 원희룡은 자한당 들어가는 게 도움이 안 들어가는 장고. 아마 자한당 들어가냐 마냐? 제가 봤을 때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고 자한당으로 들어갈 아주 못된 속셈인 것 같은데 네. 제주도 반드시 탈환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이거 올해가 제주 4.3 70주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70주년이기 때문에 뜻깊은 해. 에서 이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뜻깊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4.3 70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박근혜 계속 참석 안 했지만, 이번에는 네. 또, 대통령이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아, 참석해서, 또 이 선거 분위기를 쓱, 네. 뭐, 자한당이 지랄하겠지만, 아니, 뭐, 국가 기념식인데 당연히 대통령이 참석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복원시키고 의미를 되새겼고, 문 대통령에서 이제, 4.3이란 걸 결정 지어야죠. 국가가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했다. 아니 그래서 결국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서울시. 아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후보 안 내고 바른미래당에서 누구 한 명 나오고 안철수? 아니 뭐 누구든 간에 이렇게 뭐 소극적인 그런 느슨한 연대를 하지 않겠냐. 그래봤자 지금 뭐 씨. 그래봤자 별로 뭐 없어요? 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봤자 어떻게든 저는 두 당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온다. 네, 왜냐면 수도에서 그렇게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입지가 네. 흔들리지 않을까. 바미당 특히 흔들리지 않을까. 아니 바미당 후보가 나오고 네. 자유한국당이 애매하게 나오면 아니 그러면은 바미당도 한 개 줘야지. 인천 안 나오겠죠. 그거 국가 한 개 줘야지. 그렇게 네. 되면은 얘네들 선거 연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몰아가야죠. 밤이당 그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이 네. 정대유 씨를 처음으로 인재영. 인천이죠, 인천. 인천에 무슨 송도 공무원이었죠. 네, 네. 네. 내부 고발했던 분인데. 아무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사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정치권의 인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정말 훌륭한 능력이 있는 분. 두 번째는 인기와 인지도가 있는 분.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아니었지만. 돌파했었던 뭐 유일한.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뭐니까 이렇게 뭐야? 왜 어때서? 이렇게 왜? 이렇게 더 잘 됐다. 안 되는 줄 알고 나갔다 노무현과 김정길 이후에 오창석이 있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정말 안 된 건 네. 네가 처음이야. 그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 방송 역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한 게 이거야? 그럽니다. 뭐야 이 방송 어때서? 네. 그리고 경기는 남경필 주기로 거의 결정을. 네. 뭐 남경필 되겠지 뭐. 재밌네요. 네. 아직 뭐 민주당은 이재명 전해철 경선 한창일 텐데. 경선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 원사이드 게임을 해줄까 보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경선 룰이 확정이 됐나요? 50대 50. 5대 5로? 네. 50대 50의 결선 투표. 거기 뭐 결선 투표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양기대 후보는 아마 전 광명시장이죠. 아웃되겠지. 죄송합니다. 현실론으로요. 그러면 네. 뭐 결선 투표에 전해 철이